학교에서 애들 몇 사람 왕따 시키는 것도 큰일인데 지금 이거 왕따 시키는 거잖아, 국가가. 본인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저희 감독들은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단지 최근 몇 년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. 제가 2010년도에 그 MB 정부 때 그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와서 대국민 퍼포먼스까지 갖고 온 사건이야. 그리고 해외의 그 영화제에 나가면 담당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, 직접. 광화문 한쪽에서 어떤 분들은 대체 빨갱이 몇 놈들 이름 적어다가 관리한다는 게 그게 무슨 큰 죄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그거 큰 죄입니다.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그 주권을 뺏어가려는 거예요.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대한민국의 가치도 그 자유와 민주주의 모두를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죄고 그리고 이것이 영화계 지금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공연계, 미술계, 뭐 이게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서 벌어진 지금 이 사태를 그냥 지나치게 된다면 아마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 저희 감독조합도 같은 뜻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중단하라!